저는 또 면접 준비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직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만나보면 친구들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소리가 너무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면접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거리가 있어서 전달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소리도 선천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모든 사람은 신체 구조는 다 정상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네네. 그 작은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고 그게 원래 타고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원래 타고 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질환인 거죠. 뭔가 성대든 아니면 다른 거에 이상이 있는 건데 보통은 어떤 게 있냐면 소리를 작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게 내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걸 보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소리를 크게 내려고 그러면 갈라진다든지 떨린다든지 그러면 바람 새는 소리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걸 좀 작게 내서 그걸 보상해서 소리를 낸다든지 힘을 들여준다든지 혹은 또 크게 내려고 그러면 너무 아프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작게 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나서 작아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본인한테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내가 의기소침해서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작게 소리를 낼 수 있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나는 자꾸만 소리가 작아진다는 것들은 그 안에 무언가 다른 원인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원인적인 거를 해결해주면 본인이 그다음부터는 이제 소리를 내거나 할 때도 큰 소리가 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